야 수미야, 노란 것 가져 언니. 아, 제가 이런 거 나왔어. 아, 안녕하세요. 가만 내가 안 나온 데잖아. 개박거리니까 이번에 아무도 박수도 안 치고 쳐다보지도 않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초팔구입니다. 어 지금 오늘 그날이라서 목이 갔어요. 이해하세요? 네. 네? 어 쟤네들 내 스타일이다. 내려와라. 어? 어 너는 내 스타일이야. 너는 너 빼고만 세 명만 내려와라. 그러면은 3시가 딱 모이면 6젖이 된다. 젖이 6개, 6젖. 알았니? 6젖 내려와. 8젖은 안 돼. 응. 어, 그래도 어, 목이 좀 그런데도 이해 좀 해주세요. 이해 좀 해달라고. 알았지요? 노래 한 곡 할까요? 네, 노래 한 곡 할게요. 어, 목이 지금 풀려야 되는데 큰일 났다. 5년에 개도 안 걸린다는 감기가 걸려가지고. 어, 이해하세요. 자, 노래 한 곡 주세요. 그거 준비되어 있는 거로 차렷 경례. 자, 음악 올리고. 너무 올렸어요. 네. 자, 네. 되니까 잘 그렇지. 어우 그래 너가 내 스타일이야. 어머나 사모님, 어머나 오빠 계셔요. 오빠 사모님 고마워요. 오빠 고맙습니다. 예. 너네들 대구. 고따구로 하면 안 된다. 나는 대구. 깍, 어? 나는 대구. 나 대구야. 난 대구. 쟤네들 술 취했네, 지더라고. 중국 사람들인가 봐. 아, 알았다. 언니 괜찮아. 조심해서 가. 너는 내 스타일이 아니야. 빨리 가라. 어, 그렇지. 어머나. 어? 괜찮아. 어, 저 언니들끼리 왔는가 봐. 어, 그래도 목이 이제 제대로 풀린다. 한 곡 더 할까요? 앵콜을 안 하네, 이 동네. 이제 앵콜 하면 나도 옷도 벗고 그럴 건데. 어, 언니, 언니는 어디서 왔어? 얘네들은 뭐 유치원에서 왔나? 모자가 똑같네. 강주에서 왔냐? 어? 강주. 강주. 강주 운암동. 어, 어, 그, 어, 언니, 언니 동 사는 건 안 물어봤어. 안 물어봤어. 어, 거기 안 사니까. 자, 노래 한 곡 더 할까요? 뭐 혹시 듣고 싶은 노래 없지? 어?
그 집 앞. 아, 그거는 조금 이따가 해야 돼, 언니. 조금만 기다려봐. 네? 네? 아우, 오빠, 그거는 내 스타일이 아니고, 모정이 언니 스타일이에요. 그건 내 게 아니야. 네? 노래방, 그 집 앞. 아유, 그러면은, 아이, 첫 번째부터 계속 그렇게 가려면은, 빠져야죠. 예. 아, 이쁘게 가야, 진짜. 오늘따라 바지를 입었는데 어머나 이뻐요. 아, 그래 똥꿀이 낑기네. 어머나.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살이 6kg나 쪘어. 놀다 보니까. 오늘부터 이제 장장 이제 한 10월달까지 이제 빼야 돼. 자 그러면은 그 집 앞하고 노래. 언니 왜 나한테 관심 있어? 왜 자꾸 껄떡대고 지랄이야? 난 여자야. 언니 그리고 여기를 봐. 여기를 자꾸 쳐다보지 말고 알았지? 이 언니는 자꾸 여기를 쳐다보네. 나 여자야. 알았지? 자 그러면 그 노래방 노래방부터 해서 노래방에서 그 저장 돼 있나? 안 돼 있지? 그거를 남자로 해서 남자로 해갖고 100, 지금 속도가 몇시로 돼 있어요? 150으로 160으로 돌려갖고 디스코 리듬 변거 해갖고 갑시다. 준비됐으면 차렷 경례! 음악 올리고! 자, 빠르게!
괜찮아? 괜찮았어? 어, 배팅서 어디 갔다 왔어? 나오려면 일찍 나와야지. 어, 오줌 싸러 갔다 왔니? 그럼 미리 갔다 와야지, 진잖아. 어, 지지배야. 어, 긴장하고 지랄이야. 아니, 내가 긴장을 해야지, 네가 긴장을 하냐. 어, 나는 자청용 우베코가 있는데, 우베코는 없네, 지랄. 자청용만 있네. 어, 괜찮아요. 저는요, 이해를 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돈이 없고 빼기 없다 보니까 동네 아줌마 백댄서를 쓰고 있습니다. 하루 일당 25,000원이에요. 그래서 괜찮죠? 너네들은 대꾸를 안 하냐? 대꾸 좀 해라. 알았지? 어. 그럼 한 곡 더 할까?